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부동산 네네.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네. 이민년에 네.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세종시인데 여기 세종시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아져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나라에서 선정된 지역이죠. 투기 지역 세종시가.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계속 숨을 죽이면서 계속 쪼이고 하는 것들이 지금 부동산 경제 전망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도 지금은 힘든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 금리도 높아지고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었던 부동산 버블이 시작이 됐다는 건데요. 이제 물가도 너무 올라갔고 그리고 쓸 돈도 없는데 이제 금리도 올라간 데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부동산의 물건들이 이제 떨어지기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서울 경기도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워낙 서울 경기의 특성상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방으로 몰려드는 곳이 또 서울 경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이제 금액이 계속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22년 연말이 되면 이제 음력 지금 9월입니다. 음력 9월이고 음력 10월, 11월, 12 이제 하반기 본격적인 연말 시즌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경제 폭락 지금도 헉헉거려요. 솔직히 눈에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다만 지금 사람들이 쓸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제 너무 금리도 올라가고 이자에 치이고 거기에 부동산 물건에 있어서 융자 받은 거 다 오른 그래서 영끌들이 지금 다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연말인데 이제 연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제 훅 더 꺼지는 이제 시즌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에 어떠한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아무래도 눈치 게임인 거예요. 분명히 연말이 되면 부동산의 경제 전망이 지금 더 최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 주워 먹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골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공황 상태가 아마 이민년 하반기에 연말에 이제 곧 돌아오는 시즌이 다가와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태풍이 한번 스쳐 지나가야 되는 상황에 지금도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타이밍인데 이제 부동산은 역시 이제 타이밍입니다. 요 타이밍을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똑같은 시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매를 내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시세에 내놔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한 주마다 이 부동산 경기가 두두두두두두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내 자청룡 500호에 아니면 동서남북에 아니면 오방에 나랑 부동산에 있는 뭐 지인이든 누구든 아무튼 그렇게 뭐 선후배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옆에 끼고 있으면서 소식을 정보를 계속 들어야 돼요. 정보를 듣고 공유하고 그래야 내가 어저께는 괜찮았는데 다음날 되면은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리고 세 군데 내놨으면 다섯 군데 내놨으면은 일곱 군데 내놨으면 10군데 이걸 점차 늘려서 내 거를 빨리 알려서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하셔야지 이게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지겠어가 아니라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빨리 더 떨어지기 전에 내가 그 상태에서는 내가 눈치 게임을 해서 빨리 어느 정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사방팔방에 알려야 되고 그리고 또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여기에 이걸 뭐 암암리에 내놔야 되는 물건이 있고, 그리고 또 공개에 오픈이 돼서 해야 되는 또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상가, 주택, 뭐 땅, 뭐 여러 가지 뭐 오피스텔, 이런 아파트, 이런 물건들의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땅은 땅대로 더 무게가 있고, 더 무겁고, 더 힘든 고비를 맞을 수가 있으니, 그리고 또두 번째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제 그 터가 가지고 있는 기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활하게 나가느냐, 그리고 원활하게 나가지 않느냐에 대한 특성과 기운을 살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물건의 나하고의 내가 올해의 하반기냐, 올해의 상반기냐, 여기서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어떤 밸런스냐면, 상반기엔 문서운이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문서운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문서운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게 알아서 나가겠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발품을 팔아서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기인을 통해서 물건 정리가 해결이 될수 있고,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었던, 아니면 곳곳에 어머 내가 저런 사람이 절대 살 사람이 아닌데 살 수도 있는 이런 횡재수가 있을 때 문서원도 같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내 운을 너무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냐,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에 어느 동에 어떤 터냐에 따라서 이게 명당과 폐가, 그리고 거기에 원활하게 가느냐, 아니면 묶여 있느냐,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바위냐, 아니면 이게 막 원활하게 생기가 있고 이게 활력이 있는 터냐, 너다 달라요. 이 명당과 폐가는 종이 한장 차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아시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 그리고 어드바이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민년에 하반기에 문서운이 있다. 근데 이 문서운이 가만히 나가는 터가 있고, 가만히 건드려서 나가줘야 되는 터가 있고, 알려줘야 되는 터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터의 특성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니 연말에 다가오는 어떤 부동산 바블의 폭락, 요 때를 이제 아시고 이제 나 스스로 그런 부분을 좀 조밀조밀 이제 정보도 이제 챙겨 두셔야 되고, 그리고 빨리 발품 팔아서, 그래도 어쨌든 내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내 몸이 움직여줘야 그걸 빨리 팔으려면, 이 물건으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 물건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터하고 나하고의 어떤 궁합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이게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면 가지고 가는 거고, 이 터가 나한테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이 되면 어느 정도 빨리빨리빨리 털어야 되는데, 여기서 옳게 털어내질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부득이하게 인력으로 되는 게 있고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요럴 때는 어느 정도는 어드바이스 받고 조언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 공유하고, 그래서 빨리빨리빨리빨리 순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지금 경기 전망에 있어서 거기에 같이 블랙 빠져서 같이 간다면 허우적거리는 건 시간 문제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해에 그 사람이 운때가 손재가 자꾸 일어나고 밑빠진 동기 물 붓기고 어느 물건으로 인해서 더 한다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흐름 자체가 너무 먹구름이 뒤덮여 있는 지금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까지 리스크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제 전망, 그리고 2022년 연말에 더 떨어질 걸 대비하여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으신지를 설명했고, 영상을 준비했으니요. 여러분들 아무튼 잘 체크하셔서 남은 하반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즐겁게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 때또 여러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